테라 꼽으러 떠오른 냉장고 파먹기. 냉장고 안에 재료만으로 음식을 조리해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니 식비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냉장고 효율도 좋아져 전기요금마저 아낄 수 있는데, 미연 씨는 3개월째 냉장고 파먹기, 이른바 냉파를 실천하고 있다.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. 그래서 가장 지출이 많았던 그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. 냉장고 파먹기의 최종 목표는 냉장고를 텅텅 비우는 것인데, 미연 씨의 경우엔 냉동실 한쪽 칸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.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과소비로 자꾸 이어지게 되고 대량 구매하게 되고. 냉장고 파먹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모두 파악하는 것. 미연 씨는 자세히 기록해두는데, 식재료는 물론 먹고 남은 반찬의 양까지 적어둔다. 또 미리 식단을 짜지 않고 그때그때 남아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. 그러다 정 해먹을 게 없다 생각될 땐 미연 씨만의 방법이 있다는데. 오늘 저희 가족 점심은 이 무 하나로 해결하려고요. 한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여러 반찬을 만드는 것. 조리 방법을 다르게 하면 맛도 겹치지 않는다. 시원한 무국에 고소한 무나물 무침, 그리고 칼칼한 무조림. 거기에 무로 만든 아이 이유식까지 푸짐한 한 끼 밥상 완성. 와, 맛있겠다. 물론 번거롭기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을 때도 있지만, 그래도 남기는 식재료 없이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. 무 하나로 만들었어. 맛있다. 버리는 음식도 많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좀 고맙기도 하죠. 많이 좀 살림에 보탬을 해주니까. 장을 볼 때도 이현 씨만의 노하우가 있다. 인터넷과 마트, 재래시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인데. 이제 공산품이나 생필품은 앱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. 대량 구매를 한다거나 뭐 식품 같은 경우는 마트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. 품목에 따라 가격 비교 후 가장 싼 곳을 찾아 쇼핑을 한다. 저녁 6시. 6시네. 빨리 가야겠다. 미연 씨,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. 6시가 되면 신선식품이 할인되는 시간이거든요. 길게 보관할 수 없는 신선식품의 경우 집 앞 마트에서 구입을 하는데, 미연 씨는 주로 20-30% 할인이 되는 저녁 마감 시간을 이용한다.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? 싸다고 해서 다 사진 않아요. 그게 더 가소비가 될 수 있더라고요.